자, 일단은 국제금융시장이 지금 현재 상태는 일단 멈춤입니다. 다 멈췄어요. 눈치를 보는 거죠. 사안을 좀 보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제 홍콩 국법법이 통과되면서 금융시장의 파장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가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네, 뭐 예상을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 반응들입니다. 사후적인 반응이 핑퐁 게임이라고 해서 테이블 테니스? 탁구를 얘기하잖아요. 이공 떨어져야지 게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 홍콩 국법법 통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중국의 이제 기사 내용입니다만 일국 양제 한 국가에서 두 체제의 흐름을 계속 유지하다 이것을 이제 흔드는 거죠. 이제 하나의 잘못하면 중국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과장된 얘기로는 홍콩을 중국처럼 공산주의화 시킬 수 있다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네요. 경제체제까지요. 네. 그러면 이게 한 번도 우리 또안 해본 거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홍콩의 이제 이 현재 금융체제는 달러 페그라 그래서 달러에 묶여 있거든요. 현재 통콩 달러가 7.75에서 7.85 정도로 달러에 묶었는데 이거를 바꾸면 위안화 페그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위안화의 평가 절하가 되고 홍콩 달러는 평가 절상이 돼요. 왜냐하면 여긴 좀 아이러니한 게 있는데 그 빅맥 지수라 그래서 각 주요 도시의 햄버거 가격 네, 가지고 맞아요. 통화를 평가하는 기법이 있거든요. 근데 홍콩의 햄버거 가격이 더 싸요. 중국보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평가 절하와 평가 절상 이런 얘기도 있고 포인트는 이건데 홍콩이 현재 이 달러 페그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가 있거든요. 그게 3조 4천억 홍콩 달러입니다. 우리 원화로 치면 540조 원 이상인데 이것이 이제 미국 국채 형태로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게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럼 미 그렇죠. 국채를 던져버리면은 국채의 금리가 또 급등할 수 있어요. 겨우 이, 조절해 놨는데, 네, 그렇죠. 금리를 계속 낮춰놨는데 물론 이렇게 던져라, 페드가 연준이 다 받아준다라고 미국은 자신 있게 얘기하지만 던지지도 않겠지만 그렇게 돼서도 안 되고. 네, 그래서 이런 평가들을 가지고 그래도 지금 시행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이 홍콩 그 특별법이 92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그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이 되면서 미국이 거기에 따른 특별한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줘요. 근데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취소가 될수 있기 때문에 입법화를 시켜서 시간이 걸린다는 거는 좀 그렇고 아마 즉시 발효가 될수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한다고 합니다. 또 무슨 말을 하실지 어떤 몰라가지고 강력한 말이 네, 나올지 그게 예상이 안 궁금하네요.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이런 점들이 보면은 바뀌는 거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멈춤인데 단기적으로는 바람이 거꾸로 불수 있어요. 그래서 역풍을 조금 주의 있게 봐야 되고 이 내용은 이제 어제 나왔던 기사입니다. 네, 네, 안타깝죠.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일면 기사로 네. 미국 내 코로나 사망자가 10만 명이 10만 명이 이르렀고 거기에 되었습니다. 따른 애도를 한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 계속 안 쓰고 다닙니다.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안을 내놨고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정명령을 하면서 추가 제재안을 또 내하고 있어요. 너무 강하게 나와요, 지금 이분이. 트럼프 대통령의 포커스는 네. 무조건 재선에 맞춰져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밖으로의 공공의 큰 적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을 계속 겨냥합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용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지만 어디까지 갈지는 애매하고 사실 이게 좀 우리한테는 제일 적이죠. 중국이 조용한 만약에 북한이. 네, 중국이 북한을 자극한다면은 그래서 지금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죽음의 백조인 B-1B 랜서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북한을 또 자극하는 거거든요. 오늘 아침에 또 나온 기사는 북한과 관련해서 이 비자금 세탁한 연루된 인원 30명을 기소를 했어요. 상당히 그 규모가 3조 원입니다. 적지 않아요. 미국이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다음 주말을 경유하는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 이번 주말을 한번 봐야겠네요. 계속 반응을 해라 이런 거네요. 조금 애매해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극단적인 가정은 아닙니다만 조금 바람을
단기적으로는 분명한 악재 혹은 부담이 될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런 시각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지금 좀 부담이 되는 얘기를 했는데 네. 국내 증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게 어느 정도는 초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화면 보면요. 어쨌든 그래도 이제 네. 코로나와 또 미중 갈등이 우리가 뭐 예측을 못했던 갑작스런 크래시는 아니고 네. 어떻게 보면 상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수 속에서 빠르게 위기와 기회 속에서 좀 줄타기를 해서 셈법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 시가총액 순위가 좀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구경제와 신경제로 나뉘어서 그동안에 좀 갔던 그런 뒷받침됐던 이 실물 인프라 관련주들이 조금 네. 내려가면서 이제는 뭐 IT 소프트웨어라든지 비대면 관련주 혹은 바이오에서도 백신과 치료제가 관련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것이 그래서 이제 시클리컬하다라 해서 경기를 네. 살릴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패턴의 변화. 이건 지금 시장을 이끌고 가는 중요한 변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 주에 보시면은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반도체 특히 IT 대형주들에 많이 집중이 됐고 뭐 철강, 조선, 건설까지도 대형주를 네. 좀 매수를 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이런 언택트 인터넷 플랫폼 관련주들은 버티더라고요. 맞아요. 네. 거기에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웨이나 아니면은 그 이 GT나 그 중국의 주요 기업들이 저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겠다. 우리 편으로 들어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사요. 결국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기 편을 만들기 위해서 매수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하인드 네. 스토리. 네. 그래서 하반기 이제 6월 증시로 넘어서는 시점이잖아요. 네. 오늘이 마지막 5월 거래일인데 하반기 포스트 코로나는 역시나 IT와 바이오가 또 이렇게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구체적인 내용이 또 있죠. 네. 그래서 오늘도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네. 고민을 해보다가 넛크래커는 또 뭔가요? K반도체를 어떻게 보면 미중 갈등 속에 껴있는 넛크래커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우리 경제, 반도체 산업의 그런 위치를 좀 비유를 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한번 찾아보자면 반도체 업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원자재, 맞아요. 바로 희토류 관련주들. 원자재, 네. 케미컬, 네. 그러니까 소재 쪽을 많이들 그쵸. 얘기합니다. 소재 부품 쪽도 좋고 장비주도 많이 갖고요. 또 희토류 테마도 많이 최근에 부각을 받고 있는데 희토류 테마가 좀 많이 갔어요. 네. 다양한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상보, XINC 이런 종목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대체 소재로 거론되는 이 CNT 탄소 나뉘튜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제가 좀 정리를 해봤더니 많이 움직인 종목도 있고 혹은 재무 구조가 약간 불안한데 테마성으로 간 종목들이 있는데 네. 이 오픈베이스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직 작지만 강한도 기업입니까? 그리고 또 아예 희토류 테마이긴 어렵고요. 또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아서 이 종목으로 마무리를 해보려고요. 이런 스토리로 이런 기업이 나오는군요. 네네. 좋아요. 자, 미국과 중국의 분쟁 속에 오픈베이스라는 갑자기 기업이 나왔습니다. 네. 네. 하여튼 김정은 앵커가 또 오늘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